요즘 현생에 지쳐서 브이로그가 별로 없네요. 시아버지께서 우리 먹으라고 차 막히는데 체스우드 가서 픽업해 오신 요리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덕분에 지난 두 달 동안에 제가 거의 제대로 잠을 잔 날이 손을 꼽아요. 남편이 워낙 집밥을 좋아하고 저도 요리를 좋아하지만 현생이 너무나 빡세져가지고 중간중간 밥을 못해서 사먹기도 했네요. 평일에 퇴근하자마자 남편 픽업해오니 웨이팅이 길진 않았어요. 1년 내내 오픈하셔서 힘들 때마다 우리를 먹여준 고마운 치킨집. 김치볶음밥은 나의 소울푸드입니다. 김치볶음밥, 강정, 간장치킨.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니 어깨랑 허리가 덜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시어머니가 해파리 무침을 하셨다고 저녁 먹으러 오라 하셨어요. PC마켓에서 사오신 연어로 만드신 연어 웰링턴.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시어머니표 디저트, 여기가 디저트 맛집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오는 체스우드의 라멘 중도, 여기는 테이블 회전이 빠릅니다.